이번 영상에서는 버추얼박스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라클 VM 버추얼박스를 실행하면 화면과 같이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관리자가 실행됩니다. 관리자 창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상 머신 만들기라는 창이 나타나고 이름 및 운영 체제를 지정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리눅스의 버전을 명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CentOS 6을 설치하시겠다 그러면 네, CentOS 저 같은 경우에 6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요. 만약에 7을 버전을 설치하시겠다 그러면 센터에 7 이렇게 명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상 머신도 파일처럼 저장이 된다라고 만약에 제가 만든 동영상을 시청했으면 한번 들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오라클 VM은 뭐뭐점 VDI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터에서 7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저장될 때 CentOS 7.vdi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6을 CentOS 6이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CentOS 6.vdi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지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그알수 있는 어떤 이제 운영체제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종류나 버전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자 게스트 OS로 가상 머신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게스트 운영체제의 버전을 명기하는 걸좀 추천해드리고요. 만약에 세부 버전까지, 마이너 버전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7.7번 설치하겠다, 그러면 뭐 7.7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네, CentOS 7로 한번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머신 폴더는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현재 C 드라이버의 유저스, 아마 한글인 경우에 사용자로 보일 거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디인 포세이 밑에 이제 버추얼박스 VMS로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이 머신 폴더는 그 뒷부분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따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 값은 이 위치에 이제 그 VDI 파일이 생성된다는 걸 한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한번, 자동 종류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이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게스트 운영체제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류를 한번 지원되는 이 종류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종류는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그 위에 설치하는 게스트 운영체제 지원하는 게스트 운영체제 종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설치가 가능하고요. 리눅스, 솔라리스, BSD 그 다음에 IBM OS 2, 그 다음에 Mac OS 10, Mac OS X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 프로그램 중에는 유일하게 Mac OS 계열을 지원하는 가상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Other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기본적으로 메뉴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뭐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CentOS 7하면 레드엣 64로 맞춰지고요. 만약에 CentOS 6을 설치하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32비트를 아까 영상에 따라 이제 그6버전 같은 경우는 32비트를 이제 다운 받으셨을 건데 32비트인 경우에 레드엣 32비트로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레드엣 7은 64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64비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없다, 없는 리눅스다 그러면 뭐 커널 버전으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대략적으로 비슷한 걸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CentOS 7은 리눅스 레드엣 64비트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상 머신 만들기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크기를 할당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할당 가능한 이제 메모리가 밑에 나타나고 추천 102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1기가죠. 1기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1023 메가바이트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CentOS 6 같은 경우에는 뭐 1기가 정도도 충분한데 만약에 CentOS 7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2기가 이상으로 맞춰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뭐 엑스윈도우를 또 써야 되거든요. 사실 6보다 7이 더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메모리는 2기가 이상으로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더 여유가 있다. 저처럼 제가 16기가 메모리를 쓰는 경우는 4기가도 이상으로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1기가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만, 네, 또 말씀드린 무겁기 때문에 2기가 이상으로 설정하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뭐이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스크롤 바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뭐2048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시든지 직접 입력해서 일단 이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2기가 이상으로 설정해 주신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영상에서는 2기가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이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그 디스크 현재 이제 호스트 용지죠. 호스트 용지의 디스크에다가 파일로 저장을 할때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기본 설정되어 있는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메뉴에 이제 가상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지 않으면요, 디스크 없이 가상 머신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처럼 특정 뭐, 예? 다른 디스크에 있는, 아니면 뭐 스토리지에서 있는 뭐 링스를 불러다가 뭐 램하고 CPU만 쓰겠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그 디스크가 없이 구현하는 경우, 슈퍼컴퓨터 같은 원리로 구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상 하드디스크 없이 이제 CPU, 램만 설정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사용을 했죠. 이거는 뭐냐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기존에 다른 데 설치하는 VDI 파일이 있으신 경우에 세 번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버튼 누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VDI 파일을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설치 없이 바로 그 설치된 이미지 가지고, 이미 생성된 이미지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인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 만들기 창이 뜨면서 그 하드디스크 파일 종류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버추어박스 디스크 이미지라고 해서 VDI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버추어박스만 쓰는 경우에는 VDI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에서 VDI, 버추어박스 디스크 이미지를 선택할 거고요. 두 번째 VHD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추얼 PC에 호환되는 이미지 파일로 생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VMDK는 VMware라는 제품에 호환되는 디스크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추얼 PC라든지, 아니면 VMware랑 호환되는 어떤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시겠다 그러면, 네,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버추어박스만 쓰기 때문에 VDI로 해서 다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하드 드라이브의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는 동적 할당이 있고 고정키가 있는데, 이 부분이 버추얼박스의 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적 할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디스크가 30기가 필요해서 30기가를 할당하라고 뒤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뭐 젠이나 케이블, 최근에는 뭐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걸로 알고 동적 할당이 있는 거라는데, 30기가를 할당하게 되면 아예 30기가짜리 파일을 처음에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고정 크기 방식이에요. 저도 이 영상에서는 디스크 영역을 30기가 정도를 할당할 예정이거든요. 30기가를 만약에 생성을 한다라고 하고 고정 크기로 이렇게 할당을 하시게 되면 30기가짜리 VDI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운영하다 보면 30기가를 다안쓸 수도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동적 할당 방법입니다. 동적 할당 방법은 내가 30기가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처음 설치했더니 6기가밖에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6기가짜리 파일이 생성되게끔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30기가까지는 늘어납니다. 30기가까지는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동적 할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 자, 파일의 위치는, 네, 기본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죠. C 드라이버에, 네, 이렇게 그 사용자의 자기 아이디에 이제 뭐 버추어박스 부에 CentOS 7이라는 그
아까 이름을 지정한 폴더가 생기고요. 다시 여기에 보면 CentOS 7.vdl 저장되는데, 요거는 이제 변경하는 걸좀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 D 드라이버에다가 제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폴더죠. 윈도우에서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저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뭐 이렇게 뭐 다른 드라이버 있다 그러면 다른 드라이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네. 생성하는 거를 권장해 드린 뭐 D 드라이버에다가 DPC의 D 드라이브다 이렇게 안에다가 폴더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영상에서는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기가 그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기가는 솔직히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센터의 치는 부족하기 때문에 15기가에서 20기가 이상으로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혹시 나중에 뭐 MySQL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든지 웹서버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한 30기가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0기가로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버추얼박스는요 동적 할당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0기가로 이렇게 할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30기가짜리 파일이 생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치되는 용량만큼, 아까 말씀드린 6기가짜리만, 뭐, 패키지 선택해서 6기가만 차지한다 그러면 6기가짜리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 30기가 정도, 최소 30기가 정도를 잡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량 지정하는 건 스크롤바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직접 여기다 그으시고 30기가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0.9기가라고 하고, 예,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가상 머신 생성이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센터에 7이라고 되어 있고요. 64비트. 그 다음에 이제 설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요. 여기 설정된 내용들은요, 나중에 설정 들어가셔서 다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성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